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마철은 6월에서 7월인데 올해는 5월 11일부터 중국 광둥성 일대, 광저우와 주하이 등 주요 도시에 폭우가 쏟아붓기 시작하여 광시 장족 자치구, 후난성, 장시성, 푸젠성 등의 중국 홍수와 산사태 등의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광시 장족 자치구와 후난성의 1일 강수량은 최대 59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서 저지대 침수 피해로 1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후난성의 봉황고성 역시 수상가옥 아랫부분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중국의 항저우에서는 불어난 물이 쇼핑몰에 들이닥치면서 지하층 상가로 쏟아져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2022년 역시도 중국의 산샤댐이 폭우로 인해 방류가 되고 연쇄적으로 양쯔강 중하류 수위가 상승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일 자정부터 20일 오전 8시까지 산시, 충칭, 쓰촨, 허난, 후베이, 안후이, 장수성 일대의 지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중국 기상청은 예보하였습니다. 특히 허난성 중부 일부는 100에서 1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은 바 있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 큰 물난리와 태풍 그리고 폭염이 중국을 강타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겠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기상대는 6월 14일 오전 광둥성 일대에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폭우 경보 신호는 남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개로 나뉘는데 이 중 적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양쯔강 유역 수위가 불어나면서 중국 당국은 홍수 경보령도 내렸습니다. 지난달 5월 말부터 중국 남부 지역에 이어진 폭우로 후난성, 장시성, 광둥성, 푸젠성, 광시 장족 자치구 등 7개 성 자치구의 33개 하천 수위가 홍수 경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푸젠성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이어진 강한 비로 22개 하천 수위가 4.06m까지 넘어섰습니다. 6월 들어 광시 장족 자치구 후난성 등에 하루 최대 6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8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40억 위안, 약 7,6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젠성의 피해가 유독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13일 기준 푸젠성에서만 7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나오고
5억 위안에 달하는 호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최악 수준의 집중호우로 중국에서는 약 6천만 명의 이재민과 2,406억 위안, 약 46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으며, 특히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1년치 비가 4일 동안 내리면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